지금부터는 이제 시진핑 1인 체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의 현대사에는 덩샤오핑이라든지 주얼레 같은 그런 좀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졌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진핑이 다시 역사를 역주행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의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한테 예. 네가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라 물으면 거의 AOP, 마오쩌둥, 덩샤오핑, 쪼우라이를 이야기합니다. 마오는 당연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죠. 그렇죠. 마오는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불행하게 그렇죠. 했습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마오식으로 가는 겁니다. 1인 독재 지배체제. 근데 저우 원라이, 주얼레죠. 우리 주얼레. 주얼레는 외교와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아주 외교 잘했어요. 재밌는 일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키신저 회고록 온 차이나 제가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소련이 침공할 거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소련 영토 문제에 중국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야, 빨리 미국하고 황급히 국교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럼 중국이 을이잖아요. 근데 저올라이가 협상의 달이니까 갑으로 행동했어요. 미국의 에어포스 1이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닉슨이 단 대통령 전용기가 베이징으로 밖으로 못 날아오겠습니다. 상하이로 날아와서 거기서 중국 비행기를 갈아타고 마오쩌둥을 아련하게 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조선이 사절단에 가면 그냥 황제 못 만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저올라이가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네요. 이번에도 뭐 북경의 진은 있고. 공산당의 전술이죠. 그러니까 저올라이가 외교 협상의 달이고, 그랬더니 저올라이 이제 중국 학생들은 보니까 따뜻한 아저씨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화대혁명 때막 박해받을 때그 사람이 총리였습니다. 그럼 그분이 직업이 총리예요. 계속 총리했는데 마오가 극단으로는 좀 막아주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올라이가 이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북한하고 이 압록강하고 백두산 국경 조절 회의를 할때 중국 협상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북조선은 우리 혈맹인데 큰 대국이 너무 야박하게 이러지 마 그랬대요. 그래갖고 황금팽 있잖아요. 황금팽 고글 지도 보면 압록강에서 중국 땅 쪽에 붙어 있어요. 황금팽. 그다음에 처음에 중국이 백두산 전체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다가 북한한테 양보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그걸 읽는데, 제가 사회과학원 교수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다가 저울라이 얘기하니까 국외에서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아, 저울라이가 그때 너무 북조선한테 양보하라 그랬고, 우리가 너무 이 압록강하고 백두산 양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울라이는 그래도 대국으로서 영토 문제에 있어서 옆에 나라한테라도 때로는 양보도 할줄 알았어요. 지금 중국하고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시진핑의 리더십을 지금 평가해 볼게요. 점수를 매겨 볼게요. 그 마오식 리더십 합격입니다. 짝짝짝. 이건 카리스마 이끌었잖아요. 덩샤오핑식 리더십 불합격. 주얼레식 리더십 불합격.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덩샤오핑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도광양에. 야, 너 미국하고 옮기지 마. 근데 옮겼잖아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공유해라. 권력이 독점하니까 나쁘더라, 마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마켓을 가면은 프리 폴티컬 시스템으로 가고, 아, 덩샤오핑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제 덩샤오핑이 쭉 책을 읽어보면 마음속으로. 덩샤오핑이 불란서 유학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죠, 그렇죠. 덩샤오핑이 예, 저울라가 그 유학하니까 관련된 예. 이 자유주의와 시장제 본 그 사람이에요. 원래는 프랑스에서 공산당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저울라하고 덩샤오핑이가 가서, 중국 공산당의 프랑스 지부를 만든 사람이 저울라입니다. 그때 덩샤오핑이 같이 활동했죠. 그래갖고 이제 권력을 공유하라고 이렇게 얘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권력을 독점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하버드 대학에 웨스타드라는 교수가 2018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시니컬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간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의 적을 만들고 친구와 멀어지는 방법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그간의 모든 동아시아 정책은 막 친구를 적으로 맹길고 막 그런 그 정책이라고 이제 웨스타드 교수가 이렇게 믿고 왔는데,
얼마 전에 유엔 안보 회의에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탄 선언한 거 아세요, 공 박사님? 폭탄 선언했어요. 저는 미국 국무장관 입장에서 이런 말 나온 거 처음 들었는데, 뭐라고? 며칠 날? 한 2, 3일 전이에요. 2, 3일 전에? 그러니까 국내 신문은 조금밖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CNN이나 뭐라고 뉴욕 타임스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최대 도전국과는 공산 차이나다. 우리가 쉽게 말해 처음으로 차이나 그러지 않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구나. 북한은 2등으로 탈락했습니다. 북한은 2등 도전국가다. 중국이 1등 최대 도전하고 북한은 2등 그 도전국에서 불량국가다. 어디서 그걸 발언했습니까? 유엔 안보회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폼페이오가 얘기했느냐. 미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의도를 알았다,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옛날 소련 제국이었잖아요. 제국이 사라졌는지 아는데, 중국이 다시 제국이 되길 원한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생각에 미국 외교 정책이 엄청난 강경 노선을 돌아서는 걸 보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본 것도 차이나 차이나 그랬거든요. 차이나 차이나 그랬는데 중국 공산당이라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뭐 DC의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막을 것인가 그런 부분의 모든 그런 막는 문제가 아니고, 예. 공박상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미국에서 나왔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인데, 깅그리치 있잖아요. 미하우는 깅그리치가 트럼프 vs 차이나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깅그리치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생기고 나서 다섯 번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뭐 독립전쟁, 남북전쟁 있는데, 이 위협 중에서 지금 그 차이나의 그 위협이 greatest, 영어로 great도 그런데 greatest 가장 큰 그 이유가 위협이라는 왜 그러냐면은, 얘기죠. 그 중국이 지금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체제전쟁이다. 그리고 그렇죠. 중국몽을 영어로 말하면, 지금 깅그리치가 분명히 했어요. Chinese People's Dream이 아니고, Chinese People이 50년에 잘 사는 나라가 되다 집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드립니다. 아주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표현이네요. 공산당의 가치 체계를 자기가 1등이 돼갖고 전 세계에 퍼뜨릴 그렇죠. 예. 것이다. 깅그리치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미국의 지도자 별로 안 만나봤거든요. 근데 깅그리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극찬하더라고요. 깅그리치가 뭐라 했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차이나와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위협을 인지하고 여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해줬더라고. 근데 저는 그 점은 동의합니다. 트럼프가 이 그냥 아주 난좀 그런 면에서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President of 이 China 뭐 이렇게. 그런데 깅그리치 얘기하면 No, President가 아니래요. Secretary General of Communist Party. 그러니까 시진핑이 1인자에서 권력의 힘이 중국 정부 국가 수만에서 나오냐고, 중국 공산당 주석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지배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뭐 겁니다. 사실이잖아. 정부 관리가 지배하는 진실이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인민해방군 있지 않습니까?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잖아요. 인민해 국군이 아니고 중국? 그 공산당에 소속돼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부나 중국 차이나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중공군이라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그 김일치가 대단하네. 얘기하면서 아주 사물의 날카롭겠죠.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일치가 원래 전공이 역사래요. 그리고 참 1958년부터 이 중국 문제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저런 정치가 경륜 있는 정치가를 네. 갖고 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니까 또 미국 사람이 김근리치가 없나 나중에 봐요. 하원의장까지 했죠. 공화당 하원의장 하원 했죠. 의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힘거리는 겨누는 거는 단순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아니고 경제전쟁이나 무역전쟁이 아니고 체제 경쟁이다. 그렇죠.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이기면은 중국 공산당의 가치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게 트럼프가 이기면은 지금 팩스 아메리카,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된다. 예. 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그 일종의 가치 전쟁이고 체제 경쟁이기 체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지금 격돌하고 있는 미중 간의 그 대결이란 것이 가치 전쟁과 체제 경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인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그런 운동권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 박사님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그 결론은 차이나나 미국이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죠. 여러 가지 그런데 측면에서. 당연히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을 한국의 집권 세력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저는 차이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지내지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그리고 미국이죠. 상업국가니까 교역하고. 예, 사이좋게 지내니까 중국. 개인적으로 중국 사는 법은 참 좋잖아요. 중국 사람. 예, 중국 술도 좋아하고. 예.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은 시진핑 1인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특히 이제 깅글리치 과거에 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야기한 그런 중국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치 전쟁이고 체제 경쟁이라는 점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지적이었습니다.